안녕. 오늘 나는 헨리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현이고 오늘 같이 유튜브 하기로 하고 초대해줘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운 떡볶이를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근데 막 하고 시작하고 계셔가지고 팥밖에 없었어. 슈크림은 없었고. 아, 괜찮아요. 팥 좋아해. 슈크림도 맛있네. 나도 팥. 어릴 때는 팥 좋아하다가 슈크림이 나와서 슈크림 좋아하다가 이제 다시 팥이 좋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어. 어른들은 팥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팥 좋아하는데? 너도 나이 많이 들었잖아. 아니면? 22살이야! 22살! 난 나이가 뭐 나이가 들은 목숨. 아. 네덜란드 배울 생각이 없어? 사실 네덜란드는 축구 때문에 알았는데 축구를 잘하는 나라야. 근데 네덜란드어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래. Hallo iedereen! Vandaag ben ik hier met Henry uit Korea en vandaag gaan wij een mukbang doen met hele pittige... 네덜란드 사람 아닌 것 같아.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떤 거 먹을지 설명해야지. 근데 근데 한국말도 쓰고 싶지 않고 영어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 떡볶이를 이제 네덜란드 말로 스파이시 라이스 케이크 있잖아. 그래서 스파이시는 피트리고 라이스 케이크는 라이스 케이크. 알았어, 장난이야. 와, 왔다! 왔어! 와, 있을까? 아, 여기. 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어, 물 버리고 이거. 이거 매울 때 먹으면 좀 괜찮아서.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좋아하고. 매운 맥주는 뭔가? 우리가 네덜란드에도 매운 음식이 많아. 아, 역시. 근데 잘 먹네. 난 보통 만나면 외국 사람들 매운 거 아예 못 먹더라고. 김치도 아, 그래? 못 먹고. 나도 좋아하는데. 맛이야. 무슨 맛이? 얼큰한 맛. 내가 절대 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더워서 그런데 이것도 올려야 돼. 에어컨 좀 켜야 돼. 아, 그래? 그래? 어디 있어? 몇 번? 그건 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카톡으로만 했는데 이거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좀 친해진 느낌. 이거 다시 영상 촬영 끝나면 또 다시 가볼게. 안녕. 비즈니스. 아니 근데 진짜 친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게 같은 힘들어. 내가 확실한 계획은 아닌데 그거 하면 재밌겠다 생각했어. 요즘 한국 유튜버 중에 몰래 카메라. 내가 그러면 얼굴 보여줄게. 맵구나. 아, 지금 매워. 계속 매워지고 있어. 숨소리가 더 길어지네. 매워지고 있어. 내가 보여줄게. 좀 과장해서 하면 충남대에서 외국인 친구들 많이 알아? 아니 몇 명 한다고 그랬지? 그 후배 친구들도 잘 안 친한데 그게? 우는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썸네일 제목 정했다. 너무 중요한 죽는 모습? 아니 슬렌의 그 네덜란드 친구랑 떡볶이 먹자고 하고 제가 실수로 울렸어요. 좋아 딱 이거 눈물 닦는 거.
왜 그녀는 떡볶이를 먹다 울었을까? 여자가 찍은 건데 있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내 거 거의 맨 처음에 그게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한 2천 몇 번 본 거 같은데 아 많이 들었구나. 아니 너무 맥치는 않는데 그냥 계속 그냥 찍고 있어. 어디 놀러 가는 건 사실 좀 도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맛있는 맛집이나 그런 필리핀이나 중국으로도 우리 헤어져 이런 얘기 갑자기 안돼 헤어진대. 사실 내가 말 장난하고 말은 많은데 이렇게 막 텐션이 높지는 않아. 이게 말장난 하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누구를 봐 와 이렇게 막 하진 않거든. 와 계속 매워치고 있어. 아. 혹시 나도 그 불닭볶음면 먹어봤잖아. 그거보다 매워? 그거보다 안 매? 비슷할 것 같아. 비슷해. 다 달라. 매운 게 달라. 그때는 진짜 앞에 매움이야. 이거는 맛있는. 매운. 약간 단맛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불닭볶음면은 그냥 아파. 그냥 진짜 아파. 그냥 다 아파. 입도 아파. 입술도 아파. 다 아파. 맞아. 그래서 불닭볶음면 나도 먹으면 좋은데 아 이거 좀 여기서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우선 매운 거를 먹으면 불닭볶음면 같이 매운 걸 먹으면 아픈 그 통증, 아픈 걸 통증이라고 하잖아. 그 통증이 오는 곳이 아, 세 군데가 있어. 세 군데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에서도 가장 먹자마자 오는 통증이 있고 나중에 오는 통증이 한 군데가 있어.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우선 먹을 때는 입하고 잘못하면 배도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아픈 거는 이제 뒤들 볼일을 볼 때, 큰 거를 볼 때, 이 뒤에서 나중에 이제 먹은 걸 또 나와야 되잖아. 먹은 거 나올 때 또 뒤에서도 아파. 아 이게 막 아 뭔가 기분이 나빠. 따끔따끔하면서도 뭔가 뜨겁고 먹고 이제 미안해. 아무튼. 아 아파? 잠시만. 나는 그 생각하고 왔거든. 사실 너가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래. 나보다 잘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아 걱정. 응. 그러면서 오늘 나가 한국인인데 내가 더 잘 먹겠지. 만약에 못 먹으면 울더라도 우는 척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 너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도 여기가 코랑 다 빨개지고 이렇게 눈이 안. 아 그래도 다 먹었어. 그럼 마지막 보통 마무리 멘트는 항상 나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녕 하는데 너 어떻게? 나도 보통 그냥 오늘 영상 잘 봤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나?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자. 오늘 영상이 즐겁고 재밌었다면 그렇게 넣어봤는데 아 너가 오늘 영상이 그 내가 즐겁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아 네 천천히 해도 어차피 자르면 되니까 한마디만 또박또박하게 오늘 영상이 그 내가 즐거우셨다면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너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로 할까? 부탁드려요. 더 쉽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공손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 이렇게. 오케이. 그냥 부탁드린다만. 거기만 해도 되고.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엔진한 것도 보여줘야겠다.